배열을 이용한 플립카드에 프로젝트를 대해 발표할 최지근, 김도현, 김민정, 황인섭 조입니다. 저희는 일단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플립카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어떤 형식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현한 프로그램을 간단히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플립카드 게임이란 2초간 보여진 카드 중 각각 카드를 두 개를 선택을 해서 그 두 개가 만약에 같으면은 뒤집힌 채를 유지하고요. 만약에 다르면 다시 카드를 뒤집어 원위치를 시킨 다음 생명을, 그러니까 목숨이 있어요. 총 다섯 번의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1 줄이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카드를 전부 찾으면 프로그램은 종료하고 그 게임에서 승리를 한 것이고요. 더 자세히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다시 여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좌표 1을 입력하면은 1,1을 입력하면은 1,1에 있는 하트 무늬가 보여지고, 다음 좌표 두 번째 좌표를 입력하면은 4,3을 입력하면은 네모가 추적되죠. 근데 만약 둘이 같지 않으니 다시 원위치로 뒤집어지고 라이프는 1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은 소스 코드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저희가 앞에 헤더 파일과 상수 그리고 전역 변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용한 헤더 파일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과 윈도우 헤더 파일 그리고 타임 헤더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어떤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인지는 나중에 뒤에서 가서 알려드릴 거고요. 저희는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0과 1을 각각 카드와 패턴이라는 상수 처리를 해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카드라는 거는 뒤집힌 카드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가리기용 카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패턴은 그러니까 그 카드마다 무늬가 있잖아요. 그 정답을 맞추는 그 무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드라는 그 배열이 있는데 이것은 이 카드가 패턴이냐 아니면 그 카드냐, 그러니까 뒤집혀 있냐 어느 방향으로 뒤집혀 있냐를 0과 1로 나타내주는 배열이고요. 그 다음 카드라는 배열은 이 각각 카드마다의 패턴이 어떤 모양인지를 나타내주는 배열입니다. 그 다음 X1, X2, Y1, Y2는 좌표를 입력받기 위한 전역 변수이고요. 마지막 라이프는 게임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에 조건이 되는 생명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시 메인 함수로 가볼게요. 메인 함수는 메인 함수를 보면은 여기 스랜드 타임 널이 있는데 스랜드 타임은 이게 스랜드 함수가 그 랜덤 함수의 시드 값을 정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 랜덤 난수를 발생시킬 때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난수를 발생시키면은 게임의 흥미가 떨어지겠죠, 금방. 그러니까 계속 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시드를 바꿔주면 그 다른 난수가 발생되게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보드 배열에는 모두 패턴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작부터 카드를 맞춰라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먼저 한 5초 동안은, 2초 동안은 정답인 카드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프린트 보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콘솔 창에 무늬를 띄워주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무늬를 띄워주고 다시 카드를 가려진 채로 뒤집어서 문제를 맞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랜덤 함수를 말씀드릴게요. 난수를 발생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 배열에 집어넣는 함수인데요. 난수를 발생시킬 때 그 카드 배열에 집어넣는다 했는데 만약에 난수가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똑같은 수가 연속적으로
두 번 발생할 수도 있고 세 번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모양의 카드가 세 개, 네 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게임 진행에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1부터 16까지 그 난수를 각각 하나씩 1부터 16까지 수를 한 개씩만 집어넣을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요. 일단 I가 0일 때 그리고 J가 0일 때는 그 2차원적으로 봤을 때 I가 행이 열일 때 열이 열일 때는 그 컨티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렬은 그 좌표를 그 출력해주기 위한 배열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난수를 집어넣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 여기 난수를 1,1에서 4,4까지 집어넣은 다음 이 1부터 16까지의 지금 수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그런데 카드의 짝을 맞추려면은 1부터 8까지의 수가 두 개씩 들어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일단 저희가 1부터 16까지의 수를 하나씩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각각 원소를 1을 더한 다음에 2를 나눠서 그 1부터 8까지의 수가 저장될 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함수는 프린트 보드 함수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콘솔 창에 판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일단 코드를 보시죠. i가 0이고 j가 0일 때는 0,0은 아무것도 띄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표에 칸을 맞춰주기 위해서 공백을 띄워주고요. i가 0일 때는 x좌표를 출력해주기 위해서 j를 출력해주고 j가 0일 때는 y좌표를 출력해주기 위해서 반대로 얘기했네요. i가 0일 때는 y좌표를 출력해주기 위해서 j를 출력하고 j가 0일 때는 x좌표를 출력하기 위해서 i를 출력합니다. 나머지 경우는 무늬를 띄워줘야겠죠. 근데 만약에 보드의 배열이 패턴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늬를 띄워줘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 원소가 뭐냐에 따라서 무늬를 띄워주고 else 보드가 카드일 때 가리기 위한 네모를 띄워줘야 할 때는 카드일 때 printf 가리기용 네모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게임 진행을 위해서 남은 생명을 출력을 해주고요. 다음은 input 함수인데요. input 함수를 설명을 하면은 판이 출력을 했으면은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좌표를 입력받아야 되잖아요. 그 카드를 뒤집기 위한 그 좌표를 입력받는 함수입니다. 먼저 do while 반복문을 사용해 왔고요. 먼저 이 do 내용이 있는 반복 내용을 먼저 실행한 다음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다시 진행할지 반복할지를 결정하는 반복문이죠. 이렇게 해서 좌표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 좌표를 입력받은 즉시 카드를 뒤집어주고 만약에 두 번째 좌표까지 입력받은 후에 두 좌표가 같다면 다 정답이 되는 거죠. 그걸 비교해주기 위한 함수가 여기 있는 compare 함수입니다. compare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compare 함수는 입력받은 두 좌표가 만약에 같지 않을 경우에는 라이프를 1 깎고 다시 카드를 원래대로 가리기용 카드로 뒤집고 틀렸다는 말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에는 정답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게임의 승패 여부를 결정해주는 win or lose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는 말 그대로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라이프가 0일 때는 게임에서 패배를 해였다는 말을 출력해주고 라이프가 반대로 이겼을 경우에 판단하는 걸 약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칫하면 스파게티가 될 것 같아서 EP2 시간에 약간 많이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먼저 sum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겼다는 거는 모든 카드를 패턴으로 뒤집었단 말이잖아요. 모든 카드를 뒤집어서 이겼다는 건데 패턴은 아까 상수화를 했을 때 그 값이 1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드 함수의 모든 원소를 그러니까 좌표를 입력해주는 i가 0일 때, j가 0일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난수가 아니 그 0 아니면 1이 들어가 있어요. 보드 배열에는 뒤집혔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i는 0, j는 0을 제외하고 모두 더했을 때 16이 되면 모든 카드가 뒤집혀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의 승리를 했다는 그 문구를 출력해주고 마찬가지로 그 프로그램 종료 조건인 라이프를 0으로 만들어주고 게임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코드 설명을 마쳤고 그 어떻게 구현되는지 영상을 간단히 보실게요. 방금 틀려서 다시 뒤집혔고요. 이번엔 정답이니까 뒤집힌 것을 유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프가 0이 되거나 아니면은 모든 카드가 뒤집힐 때까지 게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그 발표는 마치겠고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보통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선행 연구, 그러니까 먼저 비슷한 프로그램을 소스를 참고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은 주제를 그리 어려운 주제를 잡지 않아서 저희 조원끼리 협의하면서 그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코드를 다 만들고 나서 참고를 해봤는데 이게 이미지 파일로도 시연해서 출력이 가능하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발전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